경기 전에 프리킥을 30분 동안 연습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살짝 그 경기 중에 나오는 그런 그 프리킥이 내가 차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 30m 넘어가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려요. 30m 꽤 멀어. 근데 개인적으로 축구에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상암에 가서 노래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 야 운동장에서 저 축구화를 신은 거예요. 그래 그 인상적이었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상암 잔디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서 저희들 이제 댄서 팀이랑 포함하면 10명도 넘는데 그분들이 운동화 신고 가면 또 잔디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렇지. 다 축구화 신고 가서 조심조심 공연을 했던 이게 축구 사랑이 아니 그래서 지금 축구 팬들 중에서 평판이 제일 좋은 게 임영웅이에요. K리그 잔디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컨셉. 근데 3년 전에 뛸 때도 잘 뛰었거든요. 뭐 그래서 저 안정환 감독도 그 기량에 대해서 놀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수 팀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축구를 그렇게 곧잘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때 한번 놀랐어요. 네. 앞쪽으로 김병현. 아 임영웅. 아 이거 커트. 자 수영반. 저 보세요. 가볍게. 아, 저 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임영웅! 저 왼발 조심해야죠, 왼발 조심해야죠! 자, 태클로 방어하고 있는 임영웅! 포천에서 날아다니네. 아우. 네, 근데 도전장을 내밀진 몰랐어요. 급기야 이제 도전장까지 내미는 요런 상황.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까, 팀을 이렇게 계속? 그 당시에 이제 뭉찬에 나왔을 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가수로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좀 핫할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오늘 열심히 많이 뛰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몸을 만들고 오늘 한번 대결해 보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아, 좀 몸이 안 좋으셔야지 다음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같이 뛰었어? 네, 제 기억으로도. 잘하셨어. 그렇습니다. 근데 저 스캔을 해보니까 허벅지가 많이 굵어지긴 한 것 같네. 종아리도 다리가 축구선수 다리야. 핏줄이 막 올라와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가수지만 몸이 약간 운동선수처럼 아주 근육질이거든요. 운동 많이 하셨나 보다. 자 김진짜 잠깐 와볼까요? 김진짜. 저희 쪽 근육질 나갑니다. 저희 팀의 가장 근육질. 김진짜하고 한번 비교를. 김진짜와 이명호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 김진짜와 이명호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근데 훨씬 두꺼우시네. 자 한번 보시고 살짝 허벅지만 살짝 한번 볼까요? 진짜 압축 근육. 뭐라고? 나쁘지 않은데. 맨 뛰고 왔어. 맞아. 저 그거 봤어요. 살짝, 허벅지만 살짝 한번 볼까요? 아, 훨씬 두꺼우시네. 야, 이게 지금. 이명웅 단단합니다. 나도 쉐이크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깔아드립니다. 좋아졌어요. 깔아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진짜 선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너무 잘 알죠. 제가 뭐 벌써 한 4년째 구독자고요. 충성! 경례 가기 좀 그렇게 대하는구나. 저는 사실 임영웅님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 예전에 이렇게 약간 신문십답 해서 이제 빠르게 대답하는 그거를 인스타에서 하셨는데 요즘 가장 즐겨보는 유튜버는 해서 김진짜라고 하셔가지고 맞아 기억나요. 근데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너튜브를 보거든요. 여기 약간 라이벌 구독 하나 있거든요. 이거 말년호 중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또
아니 항상 영웅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유튜버 하면은 네. 말년 호빙류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었는데 저 사실 깜깜무소 처음 듣는 소식이거든요. 네. 누구야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줘. 아 이게 무슨 내용? 김진재와 말년 호빙류 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이제 이 구단을 꾸리면서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 한 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1순위가 우리 김진재님. 연락이 안 왔어. 아 이런 호빙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저 드래프트 47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말년 호빙료 지원을 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어.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 당시한테 말도 안 했어. 나 진짜 몰랐어. 야. 아 이걸 지금 저 이명웅 구단주는 처음 들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네. 이야. 그러니까 저 말년 호빙료는 이쪽으로 이적할 생각이 있었던 거지. 일단 저기 티오 하나가 나겠는데. 네. 네. 어 근데 저 예심을 통과하지 못한 관계로 방송 출연을 못했어요. 아 너무 잘해서 안 뽑혔나 보다.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년 호빙료 이외에. 지원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전종혁. 어? 와. 전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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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혁 지원했어요. 야 뒤통수 만든다는 게 저거야. 전종혁. 아 진짜. 야. 이거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 구단주 모르게. 구단주 구단주님 그게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오디션 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네. 감사해서. 감사해가지고. 야 그냥 지원했다 그래. 지원을 연락을 드렸어요. 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연락을 드렸어요. 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리턴즈의 뼈를 묻기로 했습니다. 아, 의사는 있었다. 아, 네. 이미 내 마음은 상했다. 오자마자 마음 많이 상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여기저기 누수가 있어요. 이 팀 되겠습니까? 아 진짜 전혀 몰랐고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티오가 두 개라네, 저기가. 근데 참고로 전종혁 선수가 김남일 코치의 제자라는 사실.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 선출이야? 진짜요? 아뭐 프로시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성남 FC에서 이제 감독님으로 계실 때 제가 골키퍼로 있었습니다. 골키퍼로 있었습니다. 바꿔 그럼 바꿔. 바꿔. 안 바꿔. 좋습니다. 그러면은 리턴즈 FC에 대해서 환경이 어떤지 알아볼 겸해서 안정환 감독의 구단주 대행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 자랑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답 못하는 쪽이 지는 걸로. 그래요. 예,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 예. 자 리턴즈 FC부터 누가 하실래요? 리턴즈 FC. 예, 우리 구단. 그냥 던져. 예, 자랑할 거. 야 그렇게 없어? 자, 들어들이. 나왔어. 저희는 이제 경기를 하면 이제 네. 항상 거의 회식을 하거든요. 아, 네. 경기하고 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뭘 시켜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 회식 비용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소를 먹은 적이 있어요? 눈치를 전혀 안 보고 다 먹고 싶은 걸 시킬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구단주가 뭐 상한 액을 정해놓지 않나?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야. 그거 다 매번 회식 비용을 다 내세요? 네. 회비 같은 거 안 걷고 구단주가 다 해결해? 아 회비요? 내는데 저희가 자꾸 회비가 쌓여요. 계속. 그건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지고. 회비는 안 없어져. 구단주가 회비를 안 쓰게 하는구나. 아니, 와. 저희도 지지 않습니다. 방태훈. 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훈련이 있는데 이제 훈련이 끝나고 안 감독님이 이제 옆에 밥집에서 이제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제 메뉴판 보고 싼 뚝배기 불고기를 저희끼리 이제 골라 먹고 있었는데 이제 뚝배기 불고기 말고 더 맛있고 비싼 철판 불고기를 먹어라 라고 해주셔서 철판 불고기를
들었어요. 뚝배기를 철판으로. 니들 왜 뚝배기를 먹냐? 철판을 먹어야지. 단백질, 단백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그리고 하나 더. 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저기도 돈이 쌓인다고 했지만 네. 저희도 저희 구단 통장에 지금 돈이 쌓이는 중입니다. 오, 쌓여, 우리도 쌓여. 그냥 체중계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8만 원 내라. 뭐 해서 뭐 없다고 10만 원 내라. 야, 야, 저희 야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 지갑비가, 지갑비가 그냥 지금. 저희도 회비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벌금에 40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사람에 걸어놨습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예, 옷을 걸려주시고. 뭐 또 있습니까 여기? 아, 저희는 이제 유니폼 조기 축구팀 최초로 홈 어웨이 서드까지. 서드? 서드까지? 세 벌이 있고요.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의 시즌 세 번째 골. 임영웅 선수 특유의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단복 루이빗 서브 디자이너께서 루이빗 디자인을 한 콜라보로 디자인을 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쩐지 이쁘더라 이거. 스포츠 브랜드랑 콜라보한 네, 그런 제품입니다. 야. 아 그럼 잠깐 일어나서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이게. 아 너무 이쁘다. 한 바퀴 좀 돌아보시고. 아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다 확실히. 진짜 예쁘다. 아, 제가 알고 있네. 그래요. 근데 진짜 예쁘다. 우리는 저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는? 동대문 최 사장님. 동대문 최 사장님? 네. 저희도 잘 늘어나요. 되게 잘 늘어나고. 아, 우리도 좋아. 네, 되게 좋아요. 신축성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저희 옷 세게 잡으면 찢어져요.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저희. 자주 찢어져. 야 여기서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가 팍 찍었는데 여기 아 약간 여기서 좀 밀리네 뭐 또 마지막으로 뭐 하나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자 우리도 뭐 자랑 한번 합시다 우리 구단주에 대해서 구단주에 저희 구단주님 같은 경우는 자타공인 세계적인 스타 2000년 월드컵 레전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어떤 저희에게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자극제 동기부여 우리가 축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야, 이유 부지자 부지자 그 목적이자 우리 부지자 우리 부지자 믿습니다 그래. 그 자체. 우리 구단주님께서는 개인기 창시자입니다. 안내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국민이 다 알죠. 그리고 매주 레슨. 매주 레슨. 네, 레슨. 매주. 훈련 때 이제 월드 클래스 지도자가 레슨해 주시는 거. 매주 3시간씩.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저거는 저건 못 이기지. 감독 코치님도 훌륭하시지만 히딩크 감독님이 저희 명예 감독님이시고 루드 글리트도 명예 감독님이시고 루드 글리트 또 저희 기술 고문으로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고 그래 맞아 맞아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막 나오신 것 같은데 명예 선수들 있죠 명예 선수 역시 허민호 명예 선수로는 황희찬, 이재석 셀 수가 없습니다 정우영 맞습니다 정대세 뭐. 정대세 저 얘기 잘했네 네, 지금 부르면 옵니다 예. 다 옵니다 다 와요 오늘 일부러 안 부른 거야 그지? 네, 우리 인맥 우리 구단 인맥이 요 정도 이런 인맥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다 그랬어 저희도 인정한다지 아무도 못하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저희가 선수들 지금 리턴스 FC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 불만이 있는 선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일단 조영준 선수가 아 실명 얘기할 거야? 실명 얘기한대 조영준 이렇게 공개하는 거였나요? 조영준 아, 예. 조영준 저는 예. 이런 거 못 참아요 뭔데 뭔데 바로 얘기해줘야죠 아, 근데 네. 뭐 전 방송상 예. 딱히 뭐 없지만 그래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럼 좋아요 저희가 이제 경기 때 저희가 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가수인지 축구선수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축구선수 모두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극 대노를 하세요. 분노를. 아, 이게 축구의 찐이구나, 진짜. 정말 강하게 뭐라 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본인이 실수했을 때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구단주니까. 네. 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제가 실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역시 구단주다. 왜냐하면 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예, 저는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찐으로 좋아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아, 정혁 선수도 있네요, 정혁. 아, 전정혁. 전정혁. 아니, 얘가 뭐가 많네. 이쪽이 많이 들썩들썩해 보니까. 전정혁이 약간 좀 예민한데, 이 얘기는. 이게 그게 아니고. 네. 경기 전에 프리킥을 30분 동안 연습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하지만. 살짝 그 경기 중에 나오는 그런 그 프리킥이. 내가 차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 아, 내가 피커였으면 어땠을까? 아. 야. 보통 30m 넘어가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때려요. 아, 30m. 아, 30m는 꽤 먼 거리인데 올려주지 보통. 아니 30m 넘는 건 센터링 올려야지 왜 때립니까 그걸? 그렇게 축구를 아실만한 분이. 아실만한 분이. 어. 저는 잘 모르나 봐요 아직 축구를. 야 이거 빠져나간다 이거. 이걸 탈압박하네. 이야. 탈압박이 좋으시다.